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학생일 때가 좋았지, 돈 안 벌 때가 좋았지, 또는 반대로 돈 벌 때가 좋았지, 솔로일 때가 좋았지, 곁에 누가 있었을 때가 좋았지, 젊었을 때가 좋았지. 네, 들으시면서 혹시 깨달으셨나요? 우리의 인생은 이렇듯 항상 좋았습니다. 너무 추운 주말이 될 거라고 하는데요. 추웠을 때가 좋을 날도 또 올 겁니다. 금요일이라 또 좋은 11월 24일 금요일 김명준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제목 보세요. 창문 여세요 깹니다. 제목만 봐도 뭔가 긴박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여세요, 빨리. 창문 여세요. 깹니다. 문 여시라고요. 문 여세요, 빨리. 문 여세요, 문 빨리. 열어. 문 열어. 차 움직이지 말아주세요. 지금 영상 속에 그 영상과 영상에서 들린 음성만 봐도 진짜 다급하고 긴박합니다. 백성훈 변호사님. 네, 제 9월 28일 창원 성산구 한 도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보셨던 것처럼 좀 어둑어둑하죠. 네. 저녁 한 7시 50분 가까이 된 시간이었는데 역주행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가 됩니다. 그럼 경찰은 당연히 출동을 해야겠죠. 네. 출동을 한 경찰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발견해서 차 세워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차를 세워야 되죠. 네네. 음주 측정을 해야 되니까. 근데 무시하고 갑니다. 아하. 근데 아까 중간에 우리 영상 보시면 중간에 한번 차가 섰었잖아요. 네네. 뭐 문 유리창 깹니다 내려 하는데 끝까지 안 내립니다. 아하. 그런데 또 도망가요. 아, 그래 또 도망간 거예요. 네, 또 도망가요. 그래서 경찰이 이제 계속 추격을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신호 대기에 걸리고 아까 경찰이 앞 차량에 부탁을 했잖아요. 네네. 출발하지 말아주세요. 아~ 막아 이제 또 도망가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막아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른바 포위망을 한 거군요. 네. 그러고 다시 또 아까 보셨겠지만 내리세요라고 하차를 요구했지만 운전자는 끝까지 거부합니다. 경찰이요 얼마나 속도 타고 천불이 나고 그리고 일단 이 긴장하잖아요. 다른 차량 운전자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 수차례 정차 명령도 하고 사이렌도 켜고. 창문을 두드리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를 했습니다. 경고 방송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주하려고 하니까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저렇게 시민분의 도움까지 시민 차량의 도움까지 방어망을 쳐서 저 차를 세웠는데 이제 안 나와요. 그러면 경찰청에서는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계속 마냥 저렇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문 열어라 깬다. 아, 문 무섭니다. 문 개방합니다. 강제 개방합니다. 문 여세요 빨리. 후 세게 들어간 것도. 결국에는 음주 측정에 응한 것 같은데 세상에 보세요. 전현평관이 마지막까지도 극렬하게 저항하면서 문을 안 열고 그래서 경찰이 정말 다급하게 이 압박을 가하자 결국에야 이게 응했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역주행한 것도 문제인데 화면에 자세히 보시면 음주 측정에 응한 것처럼 보이니나 사실은 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 창문을 여는 과정도 스스로 본인이 연 건 아니고요. 경찰이 3단봉을 들어서 결국은 창문을 깨고 조수석을 통해서 잠금 장치를 열어서 지금 열린 겁니다. 말씀드렸듯이 강제 개방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60대 운전자가 앉아있는 저 자리에서 술 냄새가 확 나서 누가 봐도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네. 음주감지기도 반응을 했는데 문제는 네. 이 운전자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 결국은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돼서 지구대에 연행되는데 여기에 가서도 이 운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끝까지 음주 측정 거부하면
끝까지 음주를 얼마나 마셨는지를 측정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속수무책인 거예요, 장윤미 변호사님? 일단 음주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짚어주신 대로 술 냄새가 풍겼다는 건 음주운전, 그러니까 주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아주 그 의심할 만한 정당한 상황이라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음주 측정에 불응하거나 현장을 이탈할 때 처벌하는 게 바로 음주 측정 거부죄입니다. 네. 1년 이상 5년 이하 그리고 500만 원에서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법정형 자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요. 이 법으로 좀 의율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남성 이렇게 변명을 했다고 합니다. 왜 정차 요구에 응하지 않았냐. 그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다소 믿을 수 없는 해명을 했고요. 또 음주운전을 왜 거부한 것인지 음주 측정을요 하니까 운전자는 짜증이 나서 그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일단 경찰 해당 남성의 면허 취소 바로 했고요.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검찰에 송치를 완료했습니다. 네, 백성 변호사님. 일단 뭐 음주 측정을 해서 정지 수치가 나면 정지고 취소 수치가 나면 취소잖아요. 음주 측정 거부는 그냥 취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끝까지 버티면 음주운전으로 면허를 살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 꿈 깨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이 땅에서 언제쯤 음주운전 네 글자가 사라질까 정말 그때까지 계속해서 뉴스파이터 이런 음주운전 사고, 음주운전자들 고발하겠습니다. 북한이 아주 요즘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게 장윤미 변호사님 뭐 눈이 생겼다는데 이게 대체 무슨 네, 말이에요? 이 눈은 우리 대한민국을 감시하는 정찰의 눈이라고 보시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1호기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 발사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아하. 북한 조선중앙TV는요. 그제 오후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를 탑재한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의 지난 21일 밤 발사 모습을 담은 1분 30초짜리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영상에는 여러 각도에서 촬영된 발사체의 발사 당시의 모습이 담겼는데 특히 엔진을 기존의 2개에서 4개 이상으로 늘려 추진력을 대폭 높인 부분이 눈에 띕니다. 군 정찰 위성인 만리경 1호가 성공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하루에 2번에서 많게는 4번까지 우리나라 상공을 지나가게 될 예정으로 보이고요. 또 북한이 향후 위성 발사에 연이어 성공하게 되면 한반도 접근 주기가 매 2시간 정도로 줄기 때문에 우리 군 안보 병력 배치 흐름도 읽힐 수 있는 상당한 좀 안보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백성문 변호사님, 북한이라는 데가 날씨, 즉 기상위성을 발사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도 우리가 지금 신경 쓰일 판인데 지금 이게 우리를 내려다볼 수 있는 정찰위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네, 뭐 일단은 이 정찰위성이 유의미한 그런 성능을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구심이 많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실 지금 남북 간의 긴장감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고 9.19 군사합의까지 전면 폐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저에 대해서 남북군사합의 부분의 일부 효력을 정지했는데 네. 그러니까 비행금지구역 제약 효력을 정지한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계속 이 남북 간의 긴장관계가 높아지면 북한에서 뭐 국지적으로나 도발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군 당국은 북한이 도발을 하면 한미 방위태세와 능력을 바탕으로 즉각 강력히 끝까지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장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를 내려다볼 물론 지금 저 정찰위성이 첫 임무 완수한 이른바 결과물 아직 공개는 안 됐고 12월쯤에 뭔가 활동 본격 활동에 들어간대요. 그러면 분명히 북한이 저걸 가지고 이제 선전할 거. 자, 우리가 남한을 뭐 내려다볼 수 있는 뭘 찍었다는 등 어쨌다는 이걸 과시할지도 몰라요. 어쨌든 12월쯤에 첫 정찰 결과가 나올 것 같다는데 근데 보세요. 어쨌든 긴장감 커져요. 이미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김정은이 지난 5월과 8월에도 위성을 쏘아 올리려다가 실패했는데 결국 이번에는 3~4번 만에 성공한 셈이 되긴 했네요. 이담 아나운서. 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김정은 위원장 두 팔 높이 들고요. 만세하는 사진이 공개가 됐습니다. 사실 김정은 위원장은요 지난달 19일에 러시아 외무장관 접견 이후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한 달여 만에 모습을 드러낸 건데요. 저렇게 하는 거 지금 그렇습니다. 좋다고? 네. 주변에 지금 한 어림잡아 봐도 한 40명 넘게 인원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만리경 1호 발사와 관련된 관계자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단체복을 입은 걸로 봐서 아마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관계자들인 것 같은데요. 네. 이 사진도 공개가 됐고 김 위원장이 김정식 당 중앙위 부부장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도 함께 사진으로 공개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은요, 천리마 명칭을 새긴 우리의 신형 운반 로켓이 우주강국의 새 시대를 예고하면서 솟구쳐 올랐다면서 이 정찰 위성이 우주의 감시병으로 위력한 조준경으로 배치한 경이적인 사변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발사 성공을 자축하고 또 정당화하는 듯한 취지의 발언들을 했습니다. 일단은 차분하게 좀 봐야겠어요.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리는데 일단 우리 정부도 궤도에 안착한 듯하다고 일단은 인정은 했어요. 평가는 했어요. 그래서 어떤 결과물, 왜냐하면 올리긴 했어도 그 위성이 찍어내는, 들여다보는 그 결과물 얼마나 정밀하게 또 나오는지 그건 지켜본 다음에 평가해도 늦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위성을 쏠 때마다 늘 이걸 이제 나중에 성공하면 자랑할 요량이었겠죠. 옆에 늘 김정은 옆에 있던 이 사람이 이번에는 안 보여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다는데 대체 누굽니까? 전현 평론가님. 예,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딸 김주애입니다. 사실 북한의 권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국제사회 관심사이기도 한데 자세히 보시면 지난 22일 공개한 사진에서는 김주애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정찰위성이 성공한 이 시점에서 김주애가 안 보인다? 혹시 어떤 권력 변동이 있는가 싶었는데 네. 아니었습니다. 어제 공개된 사진은요. 김정은 위원장과 그리고 아마 이 발사 과정이나 여러 가지 연구 과정에 참여한 과학자들이 기념사진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네. 그 자리를 잘 보시면 김정은 위원장이 바로 옆에 김주애가 있고요. 가장 앞줄에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검은 코트를 입고 있는데 잘 보시면 아버지와 꼭 닮았는데 네. 옛날 사진에 비해서 볼살이 조금 빠졌다. 이런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저런 사진 자체가 북한의 권력 구도와 굉장히 상관이 있어 보이고요. 김주애의 경우에는 지난 구구절, 그러니까 북한의 정권 창립 기념일인 열병식 참석 이후 약 70여일 만에 저런 모습이 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요 사진 놓고 보면요. 뭐 그게 지금 본질은 아니지만 김주애가 뭐 살이 빠졌다고 하는데 뭐 얼마나 빠진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뭐 빠졌대요. 조금 빠져 보인대요. 어쨌든 김주애가 70일 만에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래서일까요? 지금 북한은 아주 자축을 하는 분위기의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회에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빈으로 참가했습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존경하는 자제분과 여사와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격정으로 충만된 만세소리가 장례를 진감했습니다. 저렇게 그 리춘희 아나운서를 통해서 또 이렇게 조선중앙방송이 조선중앙TV가 저렇게 이 찬 뭐 자기들 자랑을 하고 있는데 근데 지금 저 사진에서 눈길을 끄는 게요. 안진용 기자님. 이게 뭐 단체 티셔츠라고 해야 되나요? 저게 좀 눈길을 끄네요. 네, 저 사진을 보면 일단 김주애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네. 그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 위치한 이 목란관에서 성공 경축 연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 자리에는 딸 김주애와 리설주로 참석을 했는데 이때 소식을 보도하면서 조선중앙TV가 김주애를 리설주보다 먼저 언급한 게 눈길을 끌었다고 하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저 반소매 티셔츠입니다. 저 티셔츠를 보면은요. DPRKNATA 국가항공우주기술이라는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여기서 DPRK는 북한의 영문명이고요. 네. NATA는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의 영문명입니다. 그런데 원래 앞서는 이름이 NADA 국가우주개발국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면은 이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와 흡사하다고 로고 모양까지 비슷해서 이게 아무래도 모방한 듯한 인상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뭔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요. 나사를 본따서 나타를 만들었는데 글쎄 뭐가 나타날지는 한번 볼게요. 정찰위성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긴장은 해야 돼요. 지금 북한의 기술을 일단 폄하하는 분위기였다가 지금 일단은 세 번 만에 정찰위성을 쏘았기 때문에 궤도에 올렸기 때문에 앞으로도 긴장하고 대응을 해야겠습니다.
가져 가세요 이 노래. 야. 야, 이 노래 진짜 오랜만에 듣는데 지금 시청자분들도 입가에 막 가사가 맴돌면서 오, 이 목소리, 이 감미로운 목소리 주인공 많이 들어봤는데 기억이 가물가물 하실 거예요. 정말 유명했던 분인데 진짜 근데 지금 이 노래 제목 보시고 깜짝 놀랄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방금 나온 저 노래 유열 씨의 화려한 날은 가고거든요. 근데 이제 유열 씨 참 한동안 모습이 뜸했었죠. 그런데 다름 아닌 연극배우 윤석화 씨와 함께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됐는데 네. 아, 이 노래 제목처럼 예전 같은 화려한 모습은 찾아보기 힘들어서 좀 안타까워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있는 한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네, 두 사람 한눈에 봐도 예전과 같지는 않은 모습이었고요. 어머. 무엇보다 유열 씨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야윈 모습이죠. 이게 지금 모습이에요? 네, 맞습니다. 어머. 건강이 온전치 않아 보이는데 올해 나이 62입니다. 특히 많이 수척해진 모습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 폐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명확한 원인이 없는 특발성 폐섬유증을 앓고 투병 중인 상황이고요. 네. 우측에는 지금 윤석화 씨의 모습이 보이는데 윤석화 씨예요? 그렇습니다. 저분이? 그런데 앞니가 빠진 모습이 보이시죠? 어머나. 올해 67살인 윤석화 씨 현재 뇌종양 투병 중입니다.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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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유열 씨의 모습도 팬분들과 시청자분들 아이고 많이 야위였다 하셨을 텐데 지금 이후에 윤석화 씨 모습 보신 분들은 지금 너무너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유열 씨가 저 자리에서 누구보다도 밝은 모습으로 인사를 했대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느 정도만 하면 모든 게 잘 될 것 같아서 그 방식대로 고고 하면서 살았습니다. 가수만 하지 않았습니다. 가수로, DJ로 제가 한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 신호가 왔어요. 성대역 기능에 또 폐소염증도 찾아오고 이후에는 폐렴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급 다이어트가 됐어요. 또 목이 간지러우니까 말도 노래도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내려놓고 아내가 저를 똑바로 보고 여보 당신 그러다가 큰일 나 이제 그만 내려놓으라 다 내려놓고 저희 다섯 살 아들과 함께 제주도로 1년 살이를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지금 저렇게 아마 마이크를 잡은 거 보니까 많은 분들 앞에 뭔가 얘기하는 자리 같은데 근데 전현평관 지금 말하는 중간중간에 뭔가 말을 이어가기가 되게 불편한가 봐요. 계속 물도 들이킵니다. 그렇습니다. 유열 씨 아마 6년 전부터 건강에 이상이 찾아왔다고 하고요. 폐섬유증을 앓고 계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폐섬유증이라는 게 이제 폐가 딱딱해지는 병 이렇게 알려져 있죠. 폐염증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반복되는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유열 씨 하면은 제가 열혈 팬이었는데 네. 당시에 이문세 동생이 나타났다 할 정도로 이문세 씨와 뭐 창법이라던가 부드러운 말투 무엇보다 라디오 DJ로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그렇죠. 얻었었는데 본인이 지금 교회에서 저렇게 이제 증언 우리가 간증이라고 하죠. 아. 그런 동영상 밝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열심히 뛰어왔지만 네. 6년 전부터 이렇게 이상이 찾아왔고 네. 또 호흡 힘들고 여러 가지 노래도 지금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유열 씨가 한때 결혼하지 않은 그러나 멋있는 연예인으로 이른바 노총각으로 또 꼽히기도 했었는데 굉장히 결혼 늦게 하셨죠. 53세에 첫 아들을 얻었다고 하는데 또 아들 중 얘기를 지금 말하는 도중에 좀 언급을 하기도 하셨거든요. 부디 좀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팬들 앞에서 좋아하시는 노래 하시는 모습 다시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에 지금 얘기 들으시면서 아마 저게 이제 교회 간증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머 어떻게 어떻게 세상에 그랬구나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유열 씨 하면 지금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마 80년대 90년대 히트곡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 인기 덕분에 이런 CF 광고까지 찍었는데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았지만 무엇인가 다릅니다. 스타일이 중요합니다. 전 스포츠 감각에 세 가지 스타일 골라 타세요. 아주 멋진 티셔츠를 걸쳐 입은 오신 일 있나요? 센치백이 모습일까? 말숙한 숙녀일까? 멋진 그녀. 야, 추억이 방울방울 막 떠오르는데. 아니 근데 앞서 유엘 씨 포함해서 세 분 뭐 이수만 씨 있던 그 광고 기억나시죠? 네, 과거 엑센트 광고입니다. 아~ 네, 마삼 트리오라고. 마삼 트리오 이게 뭐지 그랬는데. 네. 연예계의 대표적인 얼굴 긴 세 사람. 원래 얼굴 길면 뭐 말상이다 이러잖아요. 네. 근데 두 세 분이 그 당시에 이제 라디오 DJ까지 하면서 정말 초전성을 누렸던. 네. 그 시기예요. 80년대. 유엘 씨 같은 경우 이제 86년도 대학가요제 지금 그대로의 모습으로. 아~ 정말 엄청난 노래였죠. 그랬죠, 네. 그걸로 이제 스타덤에 올라서 DJ까지 같이 하게 됐는데. 네. 아까 그 광고 컨셉이 그거예요. 셋 다 말상인데. 아~ 같지만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 다르다. 뭐 이런 취지입니다. 네. 뭐 유엘 씨 같은 경우 뭐 사람 얼굴 말에 비하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사실을 보니까 또 이렇게 많이 닮았다고 스스로. 네. 또 다른 분들하고 인정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세 분이 함께 그 마삼 트리오라고 합동 공연에서 수익금을 또 기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유열 씨는 94년부터 2007년까지 유열의 음악 앨범 DJ로 또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 DJ로도 활동을 했던 아주 스타 가수였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화려한 시절을 보냈던 유열 씨였는데 앞서 간증 모셨죠. 그 화려했던 가수, DJ 그런 어떤 화려한 날은 뒤로 가고 앞서 간증 때 모습은 호흡도 곤란하고 물을 계속 들이켜야만 되는 그런 시간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담 아나운서. 말하는 것도 힘든데 노래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네. 노래 굉장히 하고 싶으셨을 것 같은데 유열 씨가 노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기침 한 번 없이 했다라면서 이 영상 속에서 웃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 유열 씨의 옆에서요. 이 병마와 싸워서 이기자, 힘이 되자라면서 손을 잡아준 분이 한 분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조금 전에 잠깐 봤던 연극 배우 윤석화 씨인데요. 이 두 분이 어떻게 이렇게 인연이 돼서 만나게 됐는지 영상으로 또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네, 세상에. 사랑하는 동생, 우리 유열 동생. 열이가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얘를 살려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유열 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정말 사랑하심을 나 전현평가님, 물론 유열 씨의 모습과 그동안 살아왔던 내용 전할 때도 마음이 조금 먹먹했는데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이 윤석화 씨 모습을 보면 눈가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윤석화 씨 하면 연극 신의 아그네스로 정말 연극계 파란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었습니다. 너무나 멋있었고 또 너무나 열정적으로 활성을 했었고요. 또 클래식과 관련된 한 잡지를 본인이 열정적으로 맡아서 운영을 해서 예술계에서 또 존경받는 활동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뇌종양으로 좀 투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1년 전에 판정을 받아서 대수술을 하고 지금 이제 대중 앞에 선 모습인데요. 저 수술을 하려면 마취 호스를 넣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좀 이가 많이 상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수술에 체중이 너무 빠져서 36kg까지 나간 적이 있다라고 합니다. 너무 사람이 이제 마르면 사실 이제 주사 맞거나 할 때 굉장히 아픈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병을 하고 계시고요. 또 본인 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 굉장히 좋아하는 동생이라고 밝힌 유열 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었죠. 굉장히 젊을 때부터 두 분이 각별한 상이었다고 했는데 유열 씨가 아프다는 소리 듣고 아 나보다 이 동생 살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또 동생분에 대한 연예계에서 좀 소문난 단짝으로 알려진 두 분 간의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윤석화 씨, 사실 저희가 이 팬의 입장에서 시청자 입장에서는 걱정하지만 지금 윤석화 씨 누구보다도 병마와 싸우지만 행복한 모습이에요. 그게 아마 신앙의 힘 같은데요.
50년 넘는 연기 인생 그동안 어떤 모습인지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는 늘 변화를 원하죠. 부드러운 거 좋아하세요? 저는 개성이 강한 연기를 좋아하지만 저도 사실은 부드러운 여자예요. 나의 모카를 찾아왔다. 부드러운 커피. 세 번째 삭발이에요. 처음 삭발을 할 때는 꽤 눈물을 많이 흘렸던 것 같아요. 이제 내가 또 이 나이가 돼서 또 머리를 자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야, 이런 작품을 또 만나서 내가 이렇게 쓰일 때가 있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다시 한번 배우로서 자긍심이라기보다는 인생이요 감사합니다. 윤석하 씨 참 과거 광고 모습도 광고에 나온 모습도 보면 정말로 파란만장한 그리고 정말 대단한 스타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연극뿐 아니라 영화계까지 그 이 활동 영역을 넓혔어요. 안진용 기자님. 네, 윤석화 씨 하면 저도 저 커피향이 나는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난 부드러운 여자예요. 저건 정말 어마어마한 유행어였고 네. 그 당시에 사실 인스턴트 커피가 많지 않았었는데 윤석환 씨 때문에 저 커피를 마시게 됐다는 분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윤석화 씨가 2015년 한 언론 인터뷰에서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커피숍이 참 많아질 텐데 네. 여전히 인스턴트 커피만 찾아서 사람들이 궁금해했는데 본인이 저 당시에 자신을 저렇게 만들어줬던 저 이미지 때문에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인스턴트 커피를 마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독립적이고 강한 여성의 표상이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아까 보신 영상 중에 그 영화 속 장면, 머리를 또 깎은 모습이었죠. 네. 봄눈이라는 영화인데 그때 제가 인터뷰를 했었는데 아. 저 영화가 바로 극 중에서 이렇게 암투병 중인 환자 역할이었습니다. 그때는 건강한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살을 빼고 머리를 깎는 연기 투혼을 보여줬었는데 약 10년이 지난 후에 실제로 윤석화 씨가 저렇게 또다시 아픈 모습 보여주는데 또 하나 저는 그때 모습과 지금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는 게 여전히 강인한 모습입니다. 이렇게 본인이 수술을 받은 후에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달을 살더라도 윤석화답게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살고 싶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힘든 투병 속에서도 지난 5월에는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오른 이유도 절친한 연극 배우죠. 손숙 씨의 60주년 기념 연극인 토카타가 있었는데 그때 깜짝 출연해서 윤석화 아직 죽지 않았다. 건재하다는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내용마다 전해진 내용마다 참 감격스럽고 감동입니다. 진짜 너무너무 진짜. 그런데 윤석화 씨의 투병 사실은 이미 언론 통해서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시겠지만 정말 윤석화 씨가 당당하게 자신의 살아온 그 삶을 얘기해 줬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연극배우이고요. 50년 넘게 연극만 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뜻하지 않게 뇌종양 혼자서 쓸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기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여러분한테 인사도 하고 혼자서 걷기도 잘 걸어요. 이제는 화장실도 저 혼자 가고요. 너무 착한 환자예요. 의사하고 잘 얘기를 해서 이제 자연 치유 쪽으로 저기 하면서 아, 금서 씨가 정말 너무 많이 나아졌거든요. 정말로 장윤리 변호사님, 윤석화 씨 멋져 보이는 게 참 이 순간에도 많은 성도들 앞에서 간증하면서 강인함을 잃지 않네요, 진짜. 그 모습이 정말 대단한데요. 지금도 투병 중입니다. 쓰러졌던 건 지난해 8월 영국 런던 출장길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병원에 가봤더니 진단명이 악성 뇌종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암 치료를 하고 싶지 않아서 의사와 상의 후에 자연 치유 중이다 이렇게 세상에. 밝혔고요. 그 당시에 20시간이 넘는 수술을 마치고 며칠 만에 깨어났는지도 모를 정도로 정신이 혼미했다고 합니다. 깨어난 이후에는 혼자 설 수가 없어서 아, 내가 혼자 설 수 있는 날이 온다면 그게 바로 기적이겠구나.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어느 날 그런데 조금 호전이 돼서 화장실에 혼자 걸어가는 스스로를 보고 굉장히 기특했다. 그렇게 신통방통할 수가 없었다. 이런 소회를 밝히면서요.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아픈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또 절감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네. 유열 씨의 노래 제목처럼 누구나 화려한 날은 있어요. 근데 그 화려한 날이 멀어져 갔지만 유열 씨와 윤석환 씨
실망하거나 낙담한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긍정적인 자세로 살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의 앞으로의 삶, 뉴스파이터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쾌유를 빌겠습니다. 자, 이제 바꿔볼게요. 길 가다가 지갑을 주웠어. 근데 보통 아 일단 지갑을 열어보잖아요. 근데 대박 사건, 지갑에 들어있는 액수가 장난이 아니었답니다. 전현평 론가님. 네. 우연히 지갑을 주워서 딱 열었는데 거기에 100억 원이 들었다면 기분이 어머나, 어떠시겠습니까? 어머나. 영화 같은 일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어머나, 어머나. 지난 17일 저녁에요. 한 회사원이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뒷좌석에 지갑이 있는 걸 발견한 어머나. 거예요. 지갑을 딱 열어서 싹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표가 들어있는데요. 자, 처음에 딱 보니까 5억 원짜리 수표가 보여요. 어머나. 여기서 한번 놀랐는데 그 두 번째 보고는 기절할 뻔 100억 원짜리 수표가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리고 현금 30만 원이 들어있었는데 네. 아마도 먼저 이 택시를 탔던 승객이 놓고 간 것이 아닐까 추정을 해서 네. 이 택시기사 협의에서 바로 경찰에 분실물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정말 이 승객분은 천사표에 천사표. 어떻게 저런 마음을 견물생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진짜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기사님과 상의해서 신고를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뉴스파이터 때 그런 얘기 많이 전해드렸잖아요. 백성원 변호사님, 준 거 돌려주면 선행의 대가로 뭔가 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행 유실물법에 보면 이제 물건 가액의 최소 5%에서 최대 20%까지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와. 뭐 수표는 그럼,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제가 네. 그걸 뭐 좀 차치하고 네. 그럼 이론적으로 저 지금 지갑에 105억이 있다고 대박 가정을 사건. 하면 어, 제가 막 지금 막 저 계산하고 싶어요. 네. 얼마인지 네네. 최소 5억에서 많게는 20억까지 와. 사례금으로 받을 수 있는 거죠. 어, 대박 사건을. 그런데 문제는 네. 이 남성 한 푼도 못 받았습니다. 아, 이다만원서 최대 20억까지 받을 수 있네. 한 30억 주세요. 혹시 좀 많이 부른 거예요? 왜 못 받은 거예요, 이런 돈? 그럴 리가요. 어허. 지갑 주인 한테 그렇게까지 할 일은 없지 않을까. 아하, 20억이면 네. 충분하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네. 20억 준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이런 거 못 받았죠? 일단 지갑 주인을 찾는 건 쉬웠다고 합니다. 사실 지갑은요. 그 주운 사람의 의지만 있으면 찾아주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왜냐면 지갑 안에 신분증 있죠. 신용카드 아하, 있죠. 네. 쉽게 지갑 주인 찾았고요. 네. 자, 돈만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아하, 그래요. 자, 수표 100억 원. 사실 조금 이상하죠. 허허? 이 100억 원이 가짜였습니다. 어머나. 지갑 주인이요. 100억 원짜리 수표를 갖고 다니면 부자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부적처럼 갖고 다니던 가짜 수표였던 겁니다. 어머나 어머나. 물론 저 가짜 수표를 어디에 뭐 물건값을 지불하거나 사용한 건 아니니까 그런다 치지만 아니 안진용 기자님 근데 찾아주신 분은 저 얘기를 듣고 아니 선생님 이거 진짜 100억짜리 수표라고 말해주세요 제발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 사람들이 얘기 듣고는 아니 그 가짜 수표를 구분을 못해야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일반적인 회사원이 100억짜리 수표를 볼 일이 평생 뭐가 있겠습니까? 맞긴 맞아요 진짜. 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본인은 아 정말 큰 사업을 하는 사장님이 실수로 잃어버렸나 보다 생각하고 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주변에서 이 법정 사례금을 이야기하면서 야 로또 맞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일장춘몽으로 끝났다고 아쉬워했습니다. 아니 근데 장유미 변호사님 제가 진짜 마음을 나쁘게 쓴 거 아니지만 근데 거기에 현금 30만 원도 있었잖아요. 그럼 30만 원에 최소 20%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최대치로 해서 한 6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건 동의상 좀 드려야 되지 않나라는 네.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하면, 네, 어쨌든 네. 훈훈하게 마무리가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가던 길을 멈추고 신고하러 경찰서 간 그 교통비 정도는 좀 주셔야 되지 않나. 아니, 왜냐하면 제가 농담이지만 어쨌든 그분 마음이 이 돌려주시고 찾아주시고 해주신 이분과 그 택시기사님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저희가 그런 말씀도 드려보는 거예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분 찾아주신 이분 정말 좋은 일 앞으로 대박 나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나라박 소식 좀 알아보고 할 텐데 자 지금 보세요. 일단 그 전에 나라박 소식 가기 전에 일단 우리나라의 얘기 좀 먼저 해볼게요. 그저께 국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보고도 안 믿기실 거 일단 상황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 기후특위에서
그 지금 해외 출장을 가거나 이런 걸 알아보기 위해서 그런 적 있습니까? 유럽 쪽에 한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어째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갔다 왔습니까? 아니 도대체 짬짬이로 누구누구만 가신 거예요? 그리고 결과는 우리한테 보고 했습니까? 아니 가는 것도 누구누구 짬짬이로 가시고 갔다 온 결과도 공유도 안 해주시고 그 이수진 위원님께서 땀나게 만드는데 일단 예산이 없었답니다. 아니 예산 좋은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간 거냐고요. 위원장과 정말 우리도 가서 공부를 하고 싶었는데 위원장과 양당 간사 세 사람. 지금 이수진 의원 하면은 지금 백성문 변호사님 지금 네. 민주당 의원이잖아요. 그러면 네. 저렇게 날석에 공격하는 거 보니까 위원장이 혹시 뭐 국민의힘 소속 위원장이에요? 아니에요. 그 김종호 위원장도 더불어민주당 소속입니다. 어? 근데 왜 그래요 이거? 아 지금 이수진 의원이 그 굉장히 화가 났잖아요. 그러니까요. 딱 보셔도 뭔가 화가 나고 좀 기분도 안 좋고 네. 긴장도 상하고 약간 이런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국회 기후 위기 특위 전체회의란 말이에요. 네. 저 위원장하고 여야 간사들이 유럽을 다녀왔는데 아. 모르고 있었나 봐요. 하하. 이제 그러면 나도 여기 지금 위원인데. 아. 아니, 도대체 누가 간 거냐? 음흠. 근데 왜 우리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나한테는 알리지도 않고 나는 몰랐는데. 그러면서 앞에 의원들한테 혹시 아셨어요? 그리고 막 물어보기도 아. 하고. 무슨 기준으로 간 거냐? 음흠. 왜 짬짬이로 당신들만 가냐? 어허. 그러니까 결국 나는 왜 안 데리고 간 거냐? 나한테 왜 말 안 한 거냐? 나도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왜 기회를 안 줬냐? 이러면서 저렇게 항의를 하는데 김종호 위원장이 땀이 난다고 하시네요. 아니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다 위원장도 같은 당 소속 일단 이해를 돕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도 민주당 위원장도 민주당인데 근데 전현평론가님 국회 출입 오래 하셨지만 지금 이런 상황은 굉장히 지금 처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예. 저도 사실 처음 봅니다. 이런 경우는 있죠.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이 피감 기간에 대해서 왜 세금 써서 해외 여기 다녀왔습니까? 네. 이거 꼭 가야 되는 거였어요? 이 보고서 제대로 제출하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는 있지만 의원이 자기가 속한 위원회 위원장에게 왜 나는 빼놓고 갔느냐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묻는 것은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 일정이 한 6박 8일 정도로 알려져 있고 네. 위원장의 설명을 들여다보면 이수진 의원만 뺀 게 아니라 위원이 18명 정도 되는데 네.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만 갔다라고 했습니다. 네. 물론 이수진 의원님이 해외 가서 나도 꼭 보고 공부를 하고 싶었다라고 항변하신다면 그 취지는 이해가 갑니다만 저 자리는 국회 기후특위 전체 회의 국민들이 지켜보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학위는 사전에 의원들끼리 비공개로 이제 차담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 자리 같은 좀 사적인 자리에서 격렬히 따지셨으면 좀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듭니다. 그래요. 그 공부하고자 하는 이수진 의원의 열정은 아마 이제 시청자분들이 다 이해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앞으로는 또 이런 일이 또 잘 협의가 되기를 바랄게요. 그 마음은 충분히 저희가 알았습니다. 어제 경북 구미에서는요, 빵당 시츄에이션, 빵당한 장면이 빚어졌다는데요. 안진영 기자님, 뭘까요? 다름 아니라 공중에 뜬 차량이 한 대 있었습니다. 요즘 슬릭백 유행하는데 진짜 공중에 뜬 거예요? 지금 차도 슬릭백 네. 한 거예요?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영락 없이 공중에 뜬 모습인데 오호. 사실 하늘에 나는 차, 아직 국내에서는 시판된 적이 없죠. 그럼 어찌된 영문일까요? 영상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제 오후 경북 구미 한 도로, 적재함이 세워진 상태로 아슬하게 달리는 저 덤프트럭. 어머나. 저렇게 교량을 통과하던 순간 어머나. 교량 밑에 걸려버린 적재함. 그 충격으로 차량 앞부분까지 들립니다. 어머나, 어머나. 결국 도로와 교량 사이, 오도 가도 못한 채 끼어버린 덤프트럭. 거의 공중에 매달리다시피 어머나. 걸렸네요. 출동한 소방대원의 도움으로 다행히 트럭은 사고 2시간여 만에 지상으로 내려올 수 있었는데요. 네. 운전자는 다행히 큰 부상을 입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이어져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야, 저렇게 이 덤프트럭 무게만 해도 굉장할 것 같은데 그 속도도 속도지만 이게 각도가 한번 끼니까 자동적으로
들렸나 봐요. 저렇게 공중에 뜨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후속 작업을 하는데도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지금 보신 영상은 어제 오후 4시 50분쯤에 있었던 경북 구미 거위동에서 있었던 사고입니다. 경찰에 따르면요, 이 트럭 운전자가 사고 발생 100m 전 지점에서 차량 정비 서비스를 받은 뒤에 운행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체와 고정하는 적재함의 레버를 잠그지 않았던 거예요. 그대로 운전을 하다가 이렇게 그 교량에 걸리게 된 것이고요. 네. 이걸 제거하는 데는 대형 견인차 두 대를 이용해서 2시간 정도가 지나서 오후 7시쯤 지상으로 내려오긴 됐는데 네. 이 사고로 60대 남성 운전자는 찰과상을 입어서 현재 병원에 이송됐던 상황이고요. 경찰은 운전자의 부주의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단 운전자분이 크게 안 다치신 것 같아 천만다행이고요. 지금 저 상황에서 덤프트럭 그 짐 실는 부분이 땅에 긁히면서 들렸잖아요. 근데 긁힐 때 충격으로 아마 도로가 많이 팬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보수 공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에서 그래야지 추가적인 이후의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안전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런가 하면요. 이번 영상, 이번 사건 보면요. 우리가 외국인들에게 편견을 가지게 될까 봐 좀 걱정되는 그런 일이에요. 이담 아나운서. 이 외국인들은요. 특별히 나쁜 외국인들입니다. 아하. 이분들 보고 편견을 가지시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보통 지하철역이요. 출퇴근 시간에 굉장히 붐비잖아요. 네. 특히나 환승역이라든지 환승역을 지나가는 지하철 전동차 내 굉장히 많이 붐비는데 네. 이 틈을 노려서 범죄를 저지른 일당이 붙잡혔습니다. 아하.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승객들로 붐비는 퇴근길 지하철입니다. 외국인 여성 한 명과요, 남성 두 명이 지하철 타면서 한 여성 승객을 자연스럽게 에워싸는데요. 네. 앞에선 외국인 여성이 옷매무새를 가다듬으면서 승객의 시선을 끌고 네. 뒤에 바짝 붙어있던 남성이 승객의 가방에서 순식간에 지갑을 꺼냅니다. 이들 일당은요, 주로 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지하철의 승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이 보고도... 진짜 눈 깜짝할 사람이 이럴 때 쓰나 봐요. 피해자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여행자 이제는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지 카드를 꺼내려고 보니까 이제 지갑이 통째로 없는 거죠. 처음에는 떨어뜨렸나 생각을 했는데 상품권이 한 2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현금이 20만 원 정도 돼요. 얼마나 피해자분은 황당했을 거예요. 분통 터지기도 하고. 아니 근데 저 인간들 왜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땅에 와서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안진용 기자님. 저 영상 속 이들은요. 러시아 국적의 남성 2명 그리고 여성 1명으로 구성된 소매치기 단이었습니다. 한국으로 원정까지 와서 저런 일을 벌인 건데 주로 퇴근 시간 혼잡한 지하철 3호선이나 6호선을 노렸고요. 입구가 넓은 천 가방을 맨 승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아하. 경찰은 지난 8일 지하철에서 누군가 지갑을 훔쳐갔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는데 저 소매치기단들 한국의 CCTV 강국인 걸 몰랐던 것 같습니다. 경찰은 CCTV로 인상착의를 확인한 뒤 이들이 지하철에 다시 나타날 때까지 잠복에 들어갔습니다. 하하, 지금도 잠복 중일까요? 혹시 저 인간들 지금도 지하철에서 활개를 치고 있을까요?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립시다. 네, 내려. 내리고. 잠시만요. 소매치기 사건으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고 불리한 점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 통역으로 불러드릴게요. 통역으로. 대박 사건. 지금 이 순간에도 활개를 칠 줄 알았는데 역시 대한민국 경찰 대단한 잡았나 봐요. 잡았죠. 어허. 뭐 지금 한두 건이 아니었으니까 잡았는데 네. 또 아까 좀 보시면 내가 뭐요? 약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못 알아듣는 척. 아하. 다 알죠. 자기들이 한 게 있는데. 아하. 근데 이제 모르는 척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 그냥 여행하고 쇼핑하고 그러려고 한국 왔는데 나중에 경찰 조사할 때 부인했다고 하지만 네. 지금까지 확인된 범행만 3건입니다. 어. 이 사람들 보니까 원정 소매치기를 하러 한국에 온 거예요. 세상에. 지난 11월 1일에 와서 그다음에 지금 13일 날 검거가 된 거거든요. 네. 15일 날 출국 예정이었습니다. 야, 한탕하고 가려고 했군요. 저 때까지만 안 걸렸으면 소매치기를 해서 돈을 모아서 출국을 할 예정이었던 세상에. 거죠. 이렇게 들어와서 출국해버리면 잡기가 굉장히 난감해집니다. 그래서 네.
경찰 진짜 칭찬을 해드릴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네. 본인들은 아니라잖아요. 소매치기 그런 거 아니라고. 영상이 있는데. 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CCTV 강국이 그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이 사람들 나중에 휴대폰까지 다 확인해 보니까 네. 한국에 오기 전부터 이제 역할 분담을 딱 한 거예요. 어머나. 한 명은 바람잡이. 그러니까 이제 시선 분산용이죠. 네. 또 한 명은 주변 사람들 시선. 다른 사람들이 범행 현장을 목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딴 데를 쳐다보면 안 되는 안테나. 그리고 한 명을 이른바 직접 지갑을 빼내는 기계라고 해서 네. 뭐 이들끼리 나눈 내용을 보니까 네. 아, 할머니한테 훔친 게 10만 원이 아니라 만 원이에요. 뭐 이런 얘기들 하면서 범행까지 다 서로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따끔한 법의 처벌을 받기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준 뉴스파이터 60초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